리컬전과 루핑 그리고 스택 관련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하고 두 n 두 1, 0인 경우 1이고 n인 경우에 n 곱하기 팩토리얼 n 1. 이걸 리컬시브라고 표현하죠. 그죠? 리컬시브인데 테일 리컬시브는 아니에요. 테일 리컬시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를 불러들이는 요 리컬시브 되는 펑션이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는 곱하기죠. 곱하기가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테일 리컬시브가 아니에요. Not tail recursive 되고,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에 상당한 부하, CPU 자원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컬시브 하는 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테일 리컬시브 하게 하는 방법은 리컬시브 펑션이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가 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n accumulator를 이용을 해서 factorial n-1 패턴 매칭, 두 개의 패턴 매칭을 넣은 거예요. factorial n 하고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factorial이 제일 마지막에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경우에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메커니즘은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 수업입니다. 중급 1년차의 제일 마지막 아마 에피소드 몇 개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일 리커시브 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리컬시브 펑션이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곱하기가 제일 마지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메모리가 뻗어버려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